봤어요? 좋아요.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올림픽은 내 거라고. 친구들 안녕. 엘리야. 이 더운 여름에 엘리가 어디 먹게요? 이렇게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바로 아주 추운 아이스링크장에 왔어요. 아이스링크장에 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엘리는 이곳에서 두두두두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볼 거예요. 슝! 우와! 오늘 엘리 안 넘어지고 잘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신발부터 갈아 신고 와야 되니까 출발해볼게요. 그럼 엘리가 간다. 슝! 렛츠고! 오! 미끄러진다! 가자! 짜란! 짜라란! 너무 예쁘지? 저 예쁜 얼음 구두 같은 피겨 스케이팅 팔을 갖고 왔어요! 오! 반짝이 큐빅 도로도 있고 너무 예쁘다! 엘리 언제나 이런 예쁜 스케이트 화가 신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엘리는 6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날이 엄청 길고 아주 묵직하고 그리고 약간 까만색에 좀 못생긴 그런 스케이트화였는데 링크장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바깥에 쪽에서는 스피드 선수들이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원에서는 피겨 선수들이 연습을 했어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멋지고 예쁜 걸 하는데 엘리는 진짜 막 헬멧 쓰고 막 엄청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끈을 쫙쫙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X자를 만들어주고 여기 고리에 싹 걸어줘요. 이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지 잘 확인해주면서 꽁꽁 싸매면 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잘 탔거든요? 근데 그거는 엘리 6, 7살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짠! 일단 이 신발의 다른 점, 날이 훨씬 더 짧아요. 그 엘리가 신던 스피드 스케이팅 날은 훨씬 길었거든요? 한 이만큼 정도로 길었거든요? 근데 얘는 훨씬 짧고 그리고 앞에 톱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가? 아! 이렇게 설 수 있는 거구나! 아! 언제나 궁금했어. 대체 이걸 어떻게 서는 건지. 앞에 이렇게 날이 있어서 설 수 있어. 찻 하고 서는 거구나. 짜잔, 짠. 어때? 엘리, 잘할 것 같아? 일단 땅 위에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피겨 스케이트 하드 신었으니까 엘리, 아주 멋진 피겨를 보여줄게요. 잠깐만, 이거 중심 잡기도 어렵잖아. 잘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출발해볼게요. Let's go! 선생님! 엘리가 이 음반 위에서 아주 멋지게 춤추는 모습 보여줄게요. 선생님, 들어와주세요! 오! 방금 엄청 멋지게 들어오시는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엘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망이 있을까요? 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일단 항아리부터 가요. 항아리? 네네. 지금 잘 서 계시니까 네. 끼는 패스하고 끼 해볼게요. 좋습니다. 친구들 봤어요? 엘리는 걷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슝. 어때? 그래요? 괜찮아요? 바로 항아리 가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바로 항아리로 가보시죠. 첫 번째 걷기는 패스한다고. 렛츠고! 항아리 딱 생각해보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모양을 발로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손 앞에 V자 만들어서 한번 V자? 네. 쭉 딱 붙여서 서주시고
스케이트 앞에 날카로운 토가 있어요. 토라고 부르는데 그 토픽이 걸릴 경우에 앞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무릎을 굽힌 다음에 상체를 딱 세워서 가볼게요. 상체를 딱 세워서?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밀면서 바로 A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 모양이 딱 만들어집니다. 오,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오! 그렇죠. 오! 어떻게 나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너무 부드러워요. 사연 친구들 오늘 큰일 났어요. 엘리가 다 잘해보려고 하고 큰일 났어요. 오! 도착했어요! 세상에! 한 5분 만에 온 것 같은데. 오! 잘하시는데요? 이게 항아리입니다. 어? 항아리 모양을 엘리가 그렸다고요? 잘 안 보이지?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가볼게. 굽혔다가 에이! 오! 굽혔다가 에이! 좋아요! 굽혔다가 에이! 우와! 잘하는데? 어떡하지? 오늘 아주 스핀 돌겠는데요? 너무 잘하셔서 바로 한 단계 더 건너 뛰어볼까요? 아, 좋아요! 네. 바로 가시죠. 반을 또 잘라서 반 항아리를 해볼 거예요. 한 발로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양발 같이 가요. 이제 항아리는 아까 V자 만들어서 양발을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반 항아리는 한쪽 발을 닫아줄 거예요. 닫고? 네, 중심으로 갔을 때 열려있는 오! 너무 어려워. 원 사이즈 조금만 줄여서 오. 바로 그렇죠. 아, 원을 좀 줄여서? 오! 오! 오. 나 재능인가 봐! 신동이신데요? 아, 신동이라고요? 오! 슉! 뭐야, 나 잘하나 봐. 토픽 하나도 안 걸리고. 이 톱날이 있다는 거예요. 딱 걸릴 수가 있대요. 하지만 엘린 걸리지 않았다는 거? 양발을 같이 써볼까요? 아,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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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이렇게요?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네. 얘가 오기 전에 이쪽이 먼저 출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기 전에 출발하면 중심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밀고, 모기.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진도가 너무 빠른데? 밀고, 모기, 밀고, 모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밀고, 모기. 뭐야? 뭐야, 왜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재능 있지? 대체 왜? 밀고, 모고, 밀고, 모고. 미미. 너무 잘하세요. 아니, 선생님 지금 칭찬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약간 이게 맞나 싶어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망가질 수 있는 팔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팔. 피겨 스케이트 하면 또 우아한 게 또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짜잔짠. 이렇게. 한쪽 팔을 밑으로 내렸다가 손 등으로 올라갈 거야. 머리 위에 동그라미 만들었다가 동그라미.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 오른발을 또 오른팔. 우아하게 가볼게요. 슈. 잠시만요.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죠? 머리 위에. 그렇죠. 이제 왼발 갈 때 왼팔. 오. 멈추는 거를 살짝 재워볼 건데요. 오, 좋아요. 이거를 반대로 당겨볼 거예요. 그렇죠. 왼자로 가지고 와요. 슉, 슉. 맞아요. 오! 반항아리를 하나 하고 위에 이렇게 살살 가져. 오! 슉, 슉. 멈춰볼까? 멈춰볼까? 어때? 멈췄다고? 잠깐만요. 10분밖에 안 하고 왔는데. 아주 힘들 수 있어. 또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목표는 무조건 김연아. 퀸. 한번 가볼까? 네. 저 방향으로. 반항아리. 한쪽 발만. 멋지다. 제가 어렸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코너링을 할 때 딱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는 걸 배웠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다? 어려워, 어려워. 잘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우아한 코너링을 한번 해볼게요. 출발! 아, 팔을 들고. 아, 진짜 팔을 드는 것도 진짜 다르네요. 짜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오, 속도 난다. 빨리 가셔야 될걸요. 빠르지! 사연 친구들 지금. 야! 야! 멈춤. 오! 못 멈춤. 돔. 어때? 친구들, 엘리 다음 올림픽 나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친구들 기대해주세요. 다음 올림픽은 내 거라고.
2년 뒤에 봐요. 어,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서.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는 기술은 다 배웠잖아요.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을 보면 점프를 한다거나 스핀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점프를 살짝 배워볼까요? 점프를 바로 넘어간다고요?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점프를 한다고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뛰세요 하진 않고요. 네. 벽을 잡아볼 거예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혹시 선생님 혹시 시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의 점프? 제 점프요? 네. 지금 가능할까? 아, 그냥 우와! 요거를 맛보기로 배우실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와, 발 모양을 그려주셨어. 네. 먼저 왼손 벽을 잡아주시고요. 네. 앞으로 오셨을 때 이 발 모양에 왼발 딱 놔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큰 별에는 오른쪽 토를 딱 찍어주세요. 오! 드디어 이게 쓰는 때가 오는군요. 기술할 때는 토가 조금 많이 쓰입니다. 팔을 스윙을 하는 역할을 해요. 잠시만요. 엘리는 이걸 머리로 이해하지만 할 수 있는 그 병이 있어요. 하나, 둘, 여기서 중심 이동. 둘, 셋. 오! 오! 잘 뛰시는데요? 예?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그냥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해. 오해하지 말아요. 이게 엘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 뛰지 않았어요, 딱히. 약간 자세는 엉거주춤 했지만. 그렇죠. 이게 토를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보통 잘 못 찍고 넘어가세요. 사실 지금까지 앞에는 그냥 맛보기였을 뿐. 하나, 둘, 셋. 오! 둘, 셋. 아! 발끝으로 뛰는 걸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토 워킹을 살짝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찍고? 올라서기. 올라서기. 걷기. 짠! 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론은 깨달았어. 이제 이론은 알겠어요. 둘, 셋, 셋. 오! 오! 깜짝 놀랐지?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네. 왈츠입니다, 왈츠. 와! 너무 멋진데? 아, 하나, 둘, 셋. 이거네요. 네. 왈츠.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니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나, 둘, 셋. 오, 네. 둘, 셋. 오. 둘, 셋. 오. 근데 뭐, 근데 어느새 벽을 안 잡고 계시네요. 어, 그러네요. 둘, 셋. 오. 안 넘어질 거라는 원래 확신을 넣는 데 다시 한 달 정도. 아 그래요? 나 살짝 잘하나? 살짝 탐나는 그 취미반의 인재. 제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 최종 보스? 스핀. 스핀이요? 해볼 건데요? 네 잠깐만. 이거 이게 원데이. 하루 만에 다 모든 걸 경험을 해보셔야 아 네.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구나. 아 그죠? 그럼요. 하고 싶습니다. 토로 걷는 네. 법을 배웠잖아요. 토로 살짝 걷고 한 발 내린 다음에 발을 모을 거예요. 우와! 이렇게. 우와! 지금 다들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 둘, 셋. 하고 한쪽 발을 내려주신 다음에 모아주세요. 오! 조심히 앞으로 넘어가요. 아! 좋아, 좋아. 팔을 붙여주세요. 아! 감아서 슈르륵.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려놓고. 오! 돌았어! 봤어요? 친구들, 봤어요? 돌았어! 분들을 빨리 안 뵐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엘리 처음에 여기 와서 아 근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걷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 좋은데? 나 지금 너무 뿌듯한데? 다시 하나 둘 셋 넷 슝
꿰돌았는 걸? 선생님,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시나 봐요. 균형 감각이 너무 좋으신데요? 친구들 들었어? 엘리 균형 감각이 좋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네. 아니 왜냐면 피규어는 이제 스케이트까지 신고 있는데 미끄럽고 심지어 돌아가는 와중에서 이걸 잡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혹시 오늘 배운 거를 종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고! 동아리 슝슝 슝슝 그러면 짱 그렇죠! 오! 네 오! 짜라! 친구들! 어때요? 헬리 오늘 배운 거 다 합쳐냈어요! 합쳐냈어요. 박수, 박수. 너무 잘했어요. 진짜요? 네. 제가 생각한 퀄리티보다 너무 높았어요. 자, 친구들 오늘 엘리를 가르쳐주신 김미성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반드시 또 오겠습니다. 아, 그럼 들어가시죠.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엘리는 오늘 엄청나게 많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엘리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엘리는 다음에 또 배우러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엘리 만나면 엘리보다 얼마나 더 잘 타는지 자랑해주기예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곳에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